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예요. 혹시 물생활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후회 없는 물생활의 시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좋은 네 가지를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어요. 제가 물생활 유튜브 하면서 주변 분들이 물고기 너무 귀엽다고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생겼어요. 저는 너무 좋죠. 우리나라에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물생활도 생명을 함께하는 거고 무작정 시작하기에는 중복 투자도 많이 되고 후회도 남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시작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용이에요. 역시 돈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데요. 초기 비용이 은근히 많이 들어요. 당연히 어항과 바닥재, 조명, 물고기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외에도 뭐 뜰채라든지 염소 제거제, 부화통 가지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비용이 오버될 수 있는데요. 저는 중고 아이템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 시작은 일체형 어항을 중고로 가져와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물생활 커뮤니티에서 중고로 일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처음에 부담 없이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나중에 새로운 물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환수를 해야 되니까 물값은 당연하고 히터를 틀게 되면 히터 전기세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히터를 틀 때와 안 틀 때의 전기세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집안의 온도와 키우고 싶은 물고기 어종의 적정 수온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무시할 수 없는 전기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물생활은 집안에서 관리해 주는 시간이 꽤 많이 들어요. 먹이를 주고 환수하는 시간 외에도 매일매일 물고기나 수초의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과 어항을 청소해 주는 시간도 꽤 많이 드는데요. 이런 시간을 내주지 못한다면 금방 또 물태기가 생길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물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좀 지키기 어려운데 공부하는 거예요. 수초를 키우든 물고기를 키우든 이 생명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요. 데려오시기 전에 사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상 증상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데요. 물고기들 떠나보내고 물생활이 싫어지기보다는 먼저 잘 알아보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생활 시작 전에 꼭 고려해봐야 할 네 번째는요. 바로 가족인데요. 이 어항이라는 공간이 집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배려와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은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음도 그렇고 환수할 때 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습기가 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항을 둠으로써 저의 모든 시간과 애정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배우자가 탐탁지 않아 할 수도 있고요. 이 어항을 두는 물리적인 공간도 그렇지만 다른 자재들, 여러 가지 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의 배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생활 시작 전에 생각해보면 좋을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외에도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후회 없이 행복한 물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돼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